위기 임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위기 임신 청소년의 실태를 알아본 간담회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캠퍼스에 자리한 이점을 살려 학원 복음화 사역과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온 천안 백석대학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교인이 삶에서 개혁주의 생명진학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백석대학교회 찾아가 봤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유경동 신임 총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고되고 외로운 임신 과정, 하물며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임신하게 된다면 신체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왜곡된 사회 인식도 이겨내야 할 텐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위기 임신 청소년들, 그들이 놓인 상황은 어떨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국내 위기 임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 임신 청소년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 서두에서는 위기 임신 청소년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임신 청소년이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위협을 받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인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워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24살 이하 임산부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 위기 임신의 주요 원인으로 불안정한 원가정 환경을 꼽았고 위기 임신을 돕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부모, 가족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 임신 청소년 9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위기 임신 청소년 절반 이상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또 응답자의 과반은 임신 전 원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겪었고 약 80%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 양육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응답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순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출산 후 학교, 의료기관, 지역주민센터에서 겪은 차별 경험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임신 청소년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인식 개선, 단순 지원이 아닌 개별적 프로그램 지원과 사례 관리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또 청소년이 가족과 고립되어서 재임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의 원가족 기능을 강화해주는 가족교육 프로그램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이 어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에는 청소년 임신이 뭔가 문제적 행위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자립을 좋아야 하는 성장계층 지원으로 이 복지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위기 임신 청소년 당사자도 위기 임신 현실을 입체적으로 전하며 간담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김태일 부문장은 위기 임신 청소년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성경의 내용을 교인들이 실천해갈 때 비로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을 모든 일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로서 지난 30년 동안 학원 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 나아가 세계 선교까지 감당해온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세상에 대학이 많기에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설립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해온 장종현 목사.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교육 일념으로 백석학원을 세웠습니다. 백석학원과 설립 정신, 선교 사명을 공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13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천안 백석대학교회. 1994년 장 목사가 설립한 교회는 캠퍼스에 자리한 만큼 학원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를 밝히는 사랑의 등대 역할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석정신이라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한 겁니다.
백석대학교회의 30년 역사는 사실상 저희 교회와 학교 또 교단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과 함께 해왔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당연히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 캠퍼스 비전 예배를 열어 백석학원 재학생들과 인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밤의 기도회, 새벽 기도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기도 성령 운동을 권면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그런 학업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이제 수요일 뭐 캠퍼스 비전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얻고 또 다시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환경 변화에 따른 과감한 도전도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예배를 지켰고 소상공인에게 식사권을 미리 구입해 교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하는 마중물 프로젝트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 근처 상권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나 유튜브 콘텐츠 활용 등 젊은 감각의 시도에 교인들은 호응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석대학교의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GCL 프로그램에 초청된 제3세계 유학생에게 4년 동안 장학금과 체류비를 지원하기도 했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재민 구제, 천안시 연계, 백내장 수술 지원, 연탄 봉사 등 지역사회 섬김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립, 성경으로 성숙을 이뤄가며 사랑을 베풀어온 교회,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의 공규성 목사는 30년을 함께한 교인 46인을 호명하며 예수를 믿는 교인 모두가 교회이자 우리는 사귐, 나눔,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설립한 장 목사는 백석대학교회가 앞으로도 성경의 기초에 부흥하길 바란다고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30주년 모든 행사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흐뭇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교회 측은 30주년을 맞아 필사 이벤트, 교회 30년사 발간, 음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30주년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미혼모 시설, 무료 급식소, 장애인 시설 등에 약 200포대의 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나눔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쌀 나눔, 작은 이 나눔이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 기대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소외된 이웃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백석대학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백석대학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며 앞으로도 성경 중심의 목회 방향성에 따라 신앙을 키워가겠다고 30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는 지금 그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지금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94년생인데 백석대학교회랑 생일이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영육간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가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저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지역 섬김을 실천해온 교회의 30년 역사, 그 원동력은 오직 성령임을 교인들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유경동 신임 총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는 감신대 김상현 이사장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유경동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감신대 총장의 직무가 이후정 총장에서 유경동 총장으로 임계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어 유경동 신임 총장이 취임사를 전했으며 연세대 박영신 명예교수가 신임 총장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경동 신임 총장은 감신대 신학과와 연세대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감신대에서 기획처장과 대외협력처장, 기획연구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유환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일부 작품 기념성화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유환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성화를 전하기 위한 전시회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시회를 통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 예술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면서 성서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동대문구청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CTS 기독교TV가 제11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CTS 공동대표이사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복이 있도다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CTS 감경철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지난해 주요 업무 보고와 감사 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하고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2025년에 열리는 부활절 퍼레이드에 주주교단이 적극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의 한 교회가 말씀 통독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독 실황은 유튜브로도 중계해 많은 성도가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원 종로교회가 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아 전교인 릴레이 말씀 통독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독에 참여한 100여 명의 성도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저녁 9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은 SNS로 얼마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정에서든 유튜브로 함께 말씀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21년 시작한 말씀 통독성회는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해 예배가 어렵던 시절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4년, 통독은 모두가 어렵던 시절 성도들이 서로 결속하는 계기가 됐으며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종로교회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참여를 원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 말씀 통독성회.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통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곱게 또 발음은 정확하게 내가 읽는 성경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안 되는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모두가 힘을 합쳐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또한 유튜브로도 매일 평균 300여 명이 접속해 통독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힘써서 그 말씀을 읽고 나올 때 얼굴이 볼부스레하면서 참 예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쁜 세상 속에서도 소중한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려는 수원 종로교회와 성도들. 그들의 성경 암송 소리가 세상 속으로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충북노회가 11일과 12일 양일간 제104회 1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오덕수 목사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향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선 임원 선거를 통해 복 있는 교회 김동준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어 각 부서 보고와 헌의안을 다뤘고 총회 총대 선거와 목사 은퇴식, 목사 후보생 공인 예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경북노회가 포항 푸른숲 성산교회에서 제14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열린 정기회 개회 예배는 부노회장 상주평화교회 진장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노회장 세길교회 김정락 목사의 집례로 성찬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 회장 김정락 목사는 교회의 삶의 핵심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라며 교회와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은혜를 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기회에서 회무 처리와 사업 보고, 임원 교체 등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8일 대구 경산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실현기원과 준비위원회 분과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기총 대표회장 강병일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배가 은혜로운 연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최성주 목사의 인사로 시작된 2부 회의에서는 교단별 강단 교류 헌신 예배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부활 기도회, 방송과 언론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오는 3월 31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이날 예배 실황은 CTS 기독교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목포 지역 460여 교회를 대표하는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목포 가온누리교회 2024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오는 31일 주일 오후 2시 새 목포 제일교회에서 2024년 목포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뜻을 같이하고 연합예배를 통해 목포 지역의 모든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길 기도했습니다. 대회장 이풍우 목사는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아름답고 기적같은 예배가 되길 바란다며 교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송제일교회가 봄꽃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마련됐으며 화초 카랑코에 300포기를 준비해 교회 앞마당을 지나는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는 우리가 전한 복음과 꽃이 바쁜 일상을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쁨과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그분들에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오늘의 귀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반송제일교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식사 나눔과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포 세안교회는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를 강사로 봄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11일 저녁부터 사흘 동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호성 목사는 20년의 목회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믿음과 축복, 승리의 법칙을 신자병법이란 주제로 정리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목사는 축복과 은혜, 부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은 바로 감사라며 우리의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면 감사의 크기만큼 은혜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함으로 당연한 줄 알았던 또 영원할 줄 알고 뒤로 미뤘던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고 표현하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목회로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죠.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만나 지구촌교회의 30주년 사역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구촌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9년에 가을에 부임을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기대감을 또 갖고 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부임을 하니까 성도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예배도 역동적이었는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서로들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그 당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또 전도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굉장히 사역에 열심입니다. 특별히 지구촌교회, 분당 지구촌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사역의 장점이 있다면,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구촌교회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복음적 강단 사역이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걸 1번으로 뽑아주신 거 제 생각에는 그 셀교회 또 전도폭발, 뭐 중보기도, 구제극률사역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복음적 강단 사역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복음적 강단 사역 그리고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복음의 관심을 계속해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디지털 환경 변화로 목회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 지구촌교회는 어떻게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이것은 실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은 변화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제 본질이고요. 이걸 담아야 되는 여덟 가지 그릇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덟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합심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탄에게 빼앗긴 가상 공간을 탈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을 한 가상 공간이었는데 이걸 순기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예,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런 시기에 교회가 성경적인 어떤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결국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두 번째 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것 같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까? 이거는 크리스천 월드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가? 그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다음 달 있을 총선을 앞두고 더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일까요? 양극화의 현상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봄의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사역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행해 나간다면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또 과제라고 하면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또 현상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자녀가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가정은 힘들다, 결혼하면 얽매이게 된다. 이거는 어떤 서구 사회 포스트 모던의 그 세상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건강한 메시지들을 성경으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롤모델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나 리더, 방송하시는 분들께서 의도적으로라도 가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 이 지구촌 교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올해가 이제 3월 달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과 또 예배 이런 사역들이 이제 지금 계속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구촌 교회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교회로서 저희가 예배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하고 또 목회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오는 열매는 이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100개 교회를 아주 규모 있게 그렇게 잘 도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00개 미자립 교회를 200개 교회로 늘렸습니다. 그 교회들을 더 임파워링하고 격려하는 이제 축제를 저희들이 셀러브레이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저희들이 입양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입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개 교회에게 하나의 종족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촌 교회와 더불어서 미전도 종족을 5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그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역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구제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피로 회복해서 헌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 교단이 속한 침례교단 70개의 침례교단의 미자립 교회들을 뽑아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 한 50명,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돕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블레싱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를 저희들이 좀 돕고 격려하자 그래서 그냥 전국으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더 큰 사역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다른 수련 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이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의 괴롭힘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26.4%가 최근 6개월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대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SNS를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청소년도 1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239만 9천 명으로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7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40대 가입자 수도 지난해보다 0.3% 줄면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류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의류 광고 가운데 약 32%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광고로 집계됐으며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이용을 할인 면제하는 내용이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